아, 반갑습니다. 반갑구요. 막상 오니까 알아톤 하기 싫네. 어떡하지? 시풍이 필요한데 합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사는 게 좋을까요? 보석은 무조건 사는 게 좋은데 시풍 필요한 거면 합성 한번 해보세요. 뭐 안 떠도 필요한 거고, 뭐 돈은 조금 날리지만 만약에 뜨면 대박이고. 저는 홍연 필요할 때는 좀 합성을 하는 편입니다. 어, 다 팔렸네. 10만골, 10만골, 5만골, 300골. 오케이. 돈 모기가 세상에서 제일 쉽죠? 아, 카스 아닙니다. 하식스예요. 다른 스입니다. 좀 달라요. 스펙 좀 봐달라고요? 귀찮아서 스펙 안 본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스펙 봐달라고 하네. 돈 좀 썼구만. 돈을 좀 많이 썼구만. 사장님, 실례가 아니면 칠레보석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하식스 말고 물 한 잔만 하십시오. 아유, 네, 물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성공. 요즘 잘 때 좀 선선하던데 맞죠? 선풍기 신발장에 짱 박아놨어. 꺼내기 귀찮아. 이게 방이 졸라 짜증나는 게 저희 집이 원룸이지 않습니까? 원룸 구조가 이래요. 원룸이거든? 여기 창문 있고, 여기 에어컨 방 있고, 여기가 컴퓨터야. 컴퓨터가 이렇게 두 대 있을 거 아니야. 반경 한 여기서 1m? 어, 여기만 더워, 여기만. 어, 여기만 존내 더워요, 여기만. 어, 여기만 존내 덥고, 여기도 추워. 어, 컴퓨터 열이 졸라 많아가지고. 이다님, 까리한 닉네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와, 일단 질문 수준이 씨. 까리한 닉네임. 트위치 닉네임 모코코 형님이야? 자, 어때요? 어, 지렸다. 닉네임 추천드립니다.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 왔습니다. 수바, 내 여자친구 칸겔 하나 돌리는데 날개 먹었어. 아, 어떻게 하나 돌리는데 먹지? 턱 아픈데 어디로 가야 해요? 그 턱을 왼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가면 돼. 잠깐만, 나 오늘 캐릭터 좀 정비하는 날. 오늘 캐릭터 정리 좀 해놔야겠다. 특신 팔찌를 가야 되는데 특화의 흰 팔찌 가자. 4만짜리 하나만 딱 해볼까? 신속이 뜨면 베스트고 신속 안 뜨면 그냥 가고. 아, 치명이 또. 아. 오! 아! 아니 씨, 내가 받으냐? 용과의 비수까지 싸면 최고네요. 비수가 딜러한테 왜 안 좋냐면 진짜 본캐인 서폿들은 비수를 가지고 있어. 근데 비수가 중첩이 안 돼. 에라이. 이거 해 그냥. 아, 붕괴 씨댕. 아, 오늘 계승해야 돼요. 오늘 계승하고 강화해야 돼 가지고. 신규 던전 나와가지고 템 계승하고 강화할 때마다 실링이 너무 부족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3시간 자는 것도 다행이네. 아이템명은 정하셨나요? 남자이면 멸화, 여자이면 홍염. 그건 애들 생각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어차피 그 걔네는 생각이 없어 아직. 어, 그때는 없을 거야. 태명 모코코 어떤데? 에바야, 에스더 갈돈으로 결혼했으니까 남자 쌍둥이 태명 한 명은 에스더, 한 명은 엘라 하면 되겠다. 그 님들이 악마다 진짜. 힘이 구슬, 성관 구슬 어떠신가요? 아니 무슨 태명을 힘구, 성구로 해. 수바 적당히 해야지. 태명은 막트형으로 하자. 어? 어, 막트형이 낫다. 나는 만약에 낳는 다음에 한 명만 낳고 싶긴 하거든. 막트형이 좀 나을 듯? 아, 그리고 그분 방송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제 저 길바닥에서 만나신 분 바빠가지고 뭐 커피라도 한잔 사드렸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어제 길에서 만났는데 이다님 원투펀치 제 강민이 다 나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진은 안 찍어드렸어. 아, 무슨 사진을 찍었어.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여러분 덕분에 어디 가서 IT 종사자라고 안 하고 그래도 당당하게 인터넷 방송한다고 말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형 만나면 이다요. 이라고 해야 돼, 승원 씨라고 해야 돼. 아이, 그냥 이다라고 부르면 되지. 난 내연남이라고 부를게요. 안 돼. 야, 솔직히
캐릭터 어떤 캐릭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캐릭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준점은 악세가 아니라 보석 개수야. 보석 개수 님들이 계산기 두들겨봐. 일격 스코 악세 비싸다고 하지. 근데 보석값 따지고 보잖아. 일격 스코도 소비량 탑티어는 아니에요. 그냥 악세가 비쌀 뿐이지 순간적으로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지. 세팅 다 하고 나서 보잖아? 그럼 일격 스코도 싼 편이야. 멸화 3개면 충분한 달소리퍼 일격 스코 왕후 아르카나. 아르카나 언제 키우냐고 오늘 7번 물었다고? 아 근데 아르카나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도 키우고 싶은데 일단 내가 과금을 하는 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언제 한다고는 말 못하고 존버 타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가 그거야. 이제 볼다이크 나오기 전에 날개를 먹어야지 수바 볼다이크에 좀 집중할 텐데 만약에 그때까지 날개 못 먹으면 남들 볼다이크에서 히덕거리고 있을 때 나 혼자 칼 개가지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요? 루엔은 안 하냐고요? 아 루엔은 아마 저 게임 접을 때까지 안 할 겁니다. 루엔 할 바엔 차라리 헬 모드로 하지? 아니야 근데 님들 진짜 막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나처럼. 맞잖아?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루엔? 아, 안 하면 돼요 그냥. 사실 욕할 것도 아니긴 해. 그냥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라. 루안 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게임이? 50대 때도 게임 할 것 같은데? 님들은 몇 살까지 할 거임? 테라 투기장 같은 거는 나는 결사 반대야. 테라 투기장은 수바 진짜로 게임 안 하는 애들도 와가지고 골드로 도박만 한다니까? 미얼루다가? 그냥 거기에 캐릭터 한 10개 매크로 켜놓고 투기만 하는 거야 솔직히 알잖아. 근데 재미는 있는데 게임이 망할 것 같아. 아 나는 진짜 투기장은 결사 반대야. 안 돼 안 돼. 태어나서 처음 로또 사봤습니다. 1등 당첨되면 이다님 신멸 여러 개 사드릴게요. 제발 좀 되세요 제발. 난 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님들이 잘 되면 나한테 뭐 뽀찌 좀 떨어지지 않겠나요? 제가 인국이한테 힐 가르쳤는데 혹시 호크아이 서포트 전용 가능할까요? 네 안 돼요. 오늘 배마 숙제 끝냅시다. 이거 끝나고 쿠크 갔다가 날개 갔다가 아브레. 야 진짜 세상에 숙제 봐라. 어차피 날개 안 나올 텐데 뭐하러 가야한 게 가시나요? 닥쳐. 먹큐나 먹어요. 야 근데 이거 실링이 안 돼서 강화를 못 하겠다. 어 뭐야? 아 나 뭐 아니 병 돌겠네 진짜. 병 쿠크 트라이 하려는데 많이 어렵나요? 쿠크는 좀 어려워. 군단장이 발탄은 이제 이 게임 입문하는 느낌이고. 비아키스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를 보여주고 쿠크에서 한번 피크 찍어요. 뉴비들이 쿠크에서 한번 토해. 그리고 아브렐 오면은 이제 그때는 피를 토해요. 아브렐은 아직도 최종 던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있어. 노말도 뉴비들이 쿠크에서 많이 헤매는 게 뭐냐면 쿠크는 보스 보면서 맵도 봐야 되잖아. 비아키스까지는 좀 그게 덜하거든. 근데 쿠크 때부터 그게 너무 심해. 그래서 뉴비들이 쿠크에서 한번 토해. 많이 하면 돼. 1, 2, 3, 4. 야, 근데 도대체 이 연관문은 언제까지 봐야 되냐, 수바 운영자님. 연출 잘한 건 알겠는데 좀 그만 좀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아래 기상 1, 2, 3. 위 이다 1, 2, 3. 근데 유튜브 영상 돈에 오는 거 보면은 그냥 나나 님들이랑 똑같나 보다. 님들도 숙제 다 하고 인방 보다가 인방도 끝나고 볼 거 없으면 유튜브 저런 거 보지 않냐? 나 맨날 쇼츠 보는데. 그냥 쇼츠나 보면서 뭐 할 게임 없나 하면서 로아 말고 할 게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하고 들어가 보면 개노잼이어가지고 끄고 막 그리고 꾸역꾸역 버티다 보면은 잠아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아침에 눈 떠보면 또 로아 숙제하고 반복 아니냐? 출근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출근하고 애초에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밖에를 나가질 않으니까 난 이제 등산도 하고 뭐 좀 해라고요? 아 근데 그런 건 좀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 뭐 운동하고 이러면은 뭐 생기가 넘치고 막 이런다는데 나는 운동 갔다 오면 죽을 것 같아.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든 적이 없어. 산도 무슨 정상을 찍어보면은 상쾌하다고는 하는데 정상 가면 존나 또 언제 내려가냐 이러고 있어. 난 하다 보면 상쾌가 된다고요? 그냥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난 지금도 행복한데.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하루에 잠 10시간 자고 눈 떴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잠 많이 자는데 난 그냥 자는 게 좋아. 돈에 대해 잠이요? 자면서 돈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다 형님 로테리 온 거 같은데 형님은 로테리 같은 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쓰레기 게임을 한번 하고 와.
뭐가 있을까? 그냥 뭐 최근에 오픈한 뭐 모바일 게임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하고 와. 야, 님들이 아는 그 말딸 뭐 이런 유명한 거 말고도 많아.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기적의 검인가 뭔 기적인가 뭔가 그런 거 하고 오면 돼. 아니면 그 뭐 마피아 있잖아. 막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뭐 그거 그 나온 거 있잖아. 뭐 그죠? 애기 하나 들고 여자가. 야, 근데 님들 로텍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난 로아를 계속해서 그런가? 난 로텍이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오는데. 이다님 전에도 질문할 때마다 계속 씹으시네요. 아, 예, 우리 선생님 매니저 드릴게요. 잠깐만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님이 띄꺼워서 씹겠습니까? 안 보였으니까 씹죠. 선생님 무슨 방송이 1대1이냐? 내가 무슨 1대1 방송에? 어? 아니잖아. 삼각형 난가? 야, 나냐? 이거 잠깐만 일로. 실령 1이었나? 좆됐다. 아 죄송합니다. 아아 나 누구야? 야, 질문해. 그래서 뭔데? 아, 미안합니다. 스코어카드 한결 노말은 기운 안 나와. 답변 드렸고요. 화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방송인의 자세가 아직 덜 돼서요. 자, 바로 날개 뜯으러 가실 분 이종입니다. 가실 분 오세요. 한다.